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12달, 12개월 계속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롤모델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세계라. 예수님께서 세계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계속해서 각 구절마다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상에 젖어졌는지 모릅니다. 정든 땅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75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정착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로가시던 미지의 장소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사람은 그곳은 낙원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던 곳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은 온통 사방이 사막지대였습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지상 낙원 같은 환경이 내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레드 카펫이 펼쳐지고 나는 그 길로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통 동서남북이 고난입니다.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는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 자녀의 평생 부모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자녀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랑관계 부딪힙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복의 자리는 환경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생활하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바로 눈앞에 전개된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40년을 사막을 방황하는 바로 기다린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앞에 세워놓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자신의 본국이 아닌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도 모릅니다. 군사학도 모릅니다. 경제학도 모릅니다. 심지어 애굽에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30세에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아담 하와가 있고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야곱도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이 땅을 떠남으로 임종하는 사건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요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창세기 기록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부인 가운데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어쩌면 태초를 자르기도 전에 그 어머니 라헬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요셉에게는 대단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요셉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 그들은 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항상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 집이 잘하는 이 요셉을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은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 단들은 지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37장 13절에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변명도 없습니다. 너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을 때 제가 세겜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시고 바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어떤 사건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의 거리는 약 2000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일련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모형적인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이곳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이 요셉은 이제 세겜을 향해서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중동의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세겜과 헤브론 거리는 약 77km입니다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가야 합니다. 하루 만에 가지 못합니다. 사막에 77km를 걸어간다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사의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지옥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저 중동의 사막을 77km를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빨리 가야 5일, 나머지는 10일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 이때 나이가 요셉은 17세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는 이 요셉, 그런데 창세기 3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에 갔는데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요셉은 지금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되면 이 사람 어쩌면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계속 강조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워하였더란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를 갈면서
실을 떨듯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달한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베게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 이 사건 앞에 창세기 34장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 몸을 통해서 태어난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유일하게 외동딸입니다. 이 딸이 세겜 추장한테 끌려 들어가서 대낮에 강간당한 사건이 바로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4장 25절에는 디나의 오빠 되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할 일을 시켜놓고 한꺼번에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대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에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강간했다는 하늘아지 사실 때문에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인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자녀들을 사로잡고 부녀자들, 아내들까지 사로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겜에 가면 세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잡히기만 하면 무차별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곳으로 자신들을 원수로 알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가는 이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겜의 남자들, 세겜의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방황을 할 때에 형들을 찾지 못해서 세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찾고 있을 때 만약에 세겜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한 가지를 단편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 13절에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은 단 한마디도 다른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머나먼 약 77km 그 지역을 그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맹수들이 굶주린 이리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불안과 위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말씀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단 한마디 아버지한테 어떤 이유도 항변도 없이 그는 묵묵히 갔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성경은 좀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온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실 때 주님은 당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요셉에 간 그 길은 어디인가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무덤에 사망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신 그 길은 바로 부활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조합니다. 가정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바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겜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에 세겜에서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단은 역시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저 중동에 세겜과 도단이 거리는 약 27km입니다. 합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77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7km이다면 약 100km를 이 사람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간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꿈을 주시고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은 요셉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단 한마디 이유 없이 걸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순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이 자리에는 명문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지금 인류 기업에 다니지는 못해도 가정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요셉 같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효하면서 자녀에게 너는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는데 반드시 콩 심은 데는 콩만 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는 기력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성한 자녀가 볼 때는 1년이 가도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한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나 위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땅 위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제 5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시대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난 때가 시작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얘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심한 기근 때문에 이 사람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부인을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때는 이삭이라는 아들은 사례 몸에 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6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대로 심었더니 이 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 자녀도 나를 잘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그럼 왜 그 고난 가운데 세워놓으십니까?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 것은 점점 애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함받았습니다. 눈을 뒤집어 섰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환난이고 고난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 사람은 점점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귀에 담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 귀에서 흘러버리고 버려버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취향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하고 전파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요셉처럼 고난을 통하여 그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의 길은 바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순종일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합니다. 염려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은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원어에는 메림나오, 갈라져버립니다.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파괴되버립니다. 누구하고? 너 관계, 내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불신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진정한 여러분 가정이 오늘 요셉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를 그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이 고난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요셉과 같이 축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내게는 점점점 축복의 자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시험 당하는 사람께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내게는 비록 이 고난의 자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고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거기를 걸어가신 여러분, 범사위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요셉 같은 자녀 두신 야곱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라고 이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위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